네. 지금도 192명의 청중이 듣고 계셔서 되게 떨리는데 앞에 있는 제 순서가 코이카 비상임이신 김태균 교수가 하시고 코이카 자문위원이신 이성훈 선생님 하고 나서 제 순서가 나오고 할 말이 없다 싶습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코이카도 정부가 정리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비상경영 TF 문의에 가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숙작들에 관한 얘기들을 모았습니다. 서로 부분은 많이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지금 뉴노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고 UN도 OECD도 IRO도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보건의료 체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ODA라는 틀을 만드는 데도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인권적인 영향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피지컬 스페이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결국 피지컬 스페이스도 쉐링킹 되었고 소셜 스페이스도 쉐링킹 되면서 결국은 시빅 스페이스가 쉐링킹 되고 있는 시민적 공간이 축소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개발협력은 어떻게 할까? 혐오 배제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들, 데이터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여성 장애인, 젠더 이슈, 그리고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난민들에 관한 이슈들이 이제는 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제로서 다시 재설정되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성 선생님이 아까 내놨는데 지금 이제 빨간색부터 쭉 나왔는데 이 도표를 보면서 저희 느낌은 아 이거야말로 UN에서 얘기했던 Leave No One Behind구나.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가리지 않고 뉴욕도 터지고 라오스도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빨간색은 언젠가 되면 끝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팬데믹의 문제는 빨간색에서부터 먼저 선진국에서부터 맞춰가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다가올 포스트 팬데믹의 상황들은 지금 이제 바람을 켜져가지고 와야 될 트럭스 불리는 이 동네 아프리카에서 시작해가지고 개도국의 문제로 들어와서 결국은 이것은 피해민국의 문제, 취약계층의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핵약이 지금 뭐 도움이 된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시장에 몰리면 모든 결핵약은 지금 이제 미국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고 나면 남은 아프리카에는 다시 결핵이 창궐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첫 번째 발제자가 얘기했던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서 예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코이카였습니다. 이게 팬데믹에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웠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가 분명히 이제는 이 달성에 나간 데서 위기가 올 것이 여기에 대한 대응들도 분명히 필요하겠다. 국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이 뭔가 국뽕이 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오셨던 그 감염병 교수님 얘기처럼 우리가 100점이 아니고 우리는 기껏해야 50점인데 역학조사관 아직까지도 다 비정규직이고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라가 20점이어서 우리가 50점이 드러날 보일 뿐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be proud of 하기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에서부터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코이카도 지금 55개국에 달하는 이제 개도국에서의 인도적 지원 요청, 그 가운데는 생선 상황에 있는 이란을 포함해가지고 현재 14개국에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가 코이카 심부름을 해서 지금 이제 가장 긴급한 메디컬 에이드에 관한 것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건 지속적으로 조금 더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UN에서도 요청을 하고 OECD 각 의장 설명에서 세 가지에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리세션이 오더라도 긴축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2008년에도 보면 2009년 각국과의 재정을 OECD가 비교했을 때에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ODA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더라. 또 반면에 누구는 삭감했더라는 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고 현 ODA 규모를 유지하며 개도국 보건시스템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조율된 인도적 조율된이라는 것이 결국은 스트라테직 디렉션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이걸 바탕될 수 있는 굿가버넌스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초국적이어야 될 것이며 바이레트럴보다는 다자간의 행동을 하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요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공개방안의 특징들을 보면 지금 신규 기금을 편성하는 데는 대부분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WHO가 지금 솔리다리티 펀드를 냈으면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WHO에 대한 내가스한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잘 올라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으로 해오던 ODA 사업 전반에 관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해보고 우리가 익숙했던 것에 질문을 하면서 방향을 바꿔나가고 감염병을 포함한 새로운 대응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고 저희가 해오던 방식에서 이제는 비대면 ODA, 언택 ODA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이버 ODA, 디지털 ODA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식 ODA와 빅데이터 ODA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많이 내보내가지고 WFK 봉사단이라고 내보내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었을까? 다 불러내려가지고 연수하던 이 프로그램 외에는 없을 것인가에 관한 본질적인 고민과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러 다자기관들에 관한 얘기들을 했고, 이제 자, 포획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지난 4월 1일부터 정년식 박사님 모시고 다 같이 이제 적십자를 같이 해가지고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리질리언스에 관한 토론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국내 유행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사회가 뭐 노동계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대응을 했고 글로벌 유행을 하기 위해서 코이카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사회적 경제 기반 개발 협력 타임을 좀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바이러스로 주거나 굶어주거나 그게 같다고 얘기하는 결국은 이거는 또 다른 빈곤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가장 급한 지금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는 개도국의 150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들에 관한 최우선적인 그 생계지원 프로그램들 그 비즈니스의 생산력 향상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단으로 지금 나오는 건 메디컬 에이드는 55개국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해서 휴먼 라이트 베이스드 어프로치로서의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작업과 틀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이번에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약 한 1,900명의 비필수 인력들, 봉사단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무사히 다 귀국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민들과 같이 오겠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보냈던 우리 봉사단원이 현지 입장에서 보면 무책임하게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일시 귀국할 수밖에 없고 남겨진 현장과 남겨진 사업은 어떨 것인가에 관한 친구성에 관한 토론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현지와 전략을 해야 되고 As local as possible, 가능하면 현지의 풀뿌리 지도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시민 참여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난 대응에 관한 BDR의 원칙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CBDR, Community Based Disaster Reduction입니다. 이제는 커뮤니티 베이스로서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게 코이카의 Doing ODA에 나가는 상상력과 발상법에서도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저희는 지금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분석하고 드라이브트루를 갖다가 또 우리가 잘하는 걸 갖다가 수출하고 하는 이런 국뽕의 차원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저희는 4P 플러스 4P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사장님이 강조하셨던 People, Peace, Prosperity and Planet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원칙 가치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지향해 나가는 방향으로서 프로그램 중심으로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고 참여를 중심으로 해야 되면 파트너십과 전략적인 플랫폼,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코이카의 틀을 바꾸는 작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난 대응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톱, 스톱 바이 스톱 행동을 했습니다. 스톱 바이러스도 해야 되겠고 스톱 배제와 혐오도 이제는 스탑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행동을 원칙으로서 네 가지의 원칙들을 가끔 두었습니다. 원칙으로는 solidarity와 trust와 ownership과 partnership이라고 하는 스탑과 우리의 행동은 신속한 그리고 기민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speed와 transparency와 openness와 partnership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드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인 사업의 틀을 네, 세 가지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Right to life다. 생존, 생명권이다. 그 다음에 right to survival이다. 생존권이다. Right to livelihood. 생계권이다. 그래서 생명력과 생존력과 생계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걸 가능하게 하는데 시민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력, 생존력, 생계력과 시민력을 통해가지고 Doing ODA 해나가는 방식을 전환해 나가는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중국 인도주의 중국의 마스크 한번 잘못 썼다고 언론에 대판 한번 또 얻어맞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생션 레짐을 풀기 위해서 이란에도 들어가고 지금 시작했던 그런 작업들이다.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경제. 예를 들면 지금 현지 셧다운되어 있는 필리핀의 캠프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공개공장 1팀을 가지고 있는데요. 150여 대의 재봉틀이 있는데 공장이 있고 정부에서 셧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봉틀을 홈베이스로 가정으로 다 이전시키고 코이카 재원으로 원단을 제공하고 거기서부터 마스크와 방호복을 다시 만드는 그런 그래서라도 생산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서 이 비즈니스를 살려나가기 위한 그래서 마을을 살린 작업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오고 가는 면대면의 오디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월드 프렌드 코리아가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월드 프렌드 코리아만 있고 월드 프렌드 필리핀, 월드 프렌드 미얀마는 왜 없을까를 다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현지의 청년들을 그리고 현지의 주민들의 지도자를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의 봉사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과거에 70년대 우리 사회가 했던 학생사회개발단 운동이라고 하는 청년 훈련원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그걸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작업들 여기에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잘 안 되는 WFK 대한민국의 봉사단에 같이 가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런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 봉사단은 철수시키더라도 현장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볼런티어링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봉사단은 비록 나왔지만 현지에 남겨진 보건소와 학교와 병원은 어떤 사람 말이냐 해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던 Doing All-Day보다는 훨씬 창의적이고 새로운 발상법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이크가 지어진 국립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 가운데 이미 많은 병원들이 그 현지 정부에 의해 가지고 이 감염병, 코로나 지정 병원으로서 지금 활용되기 시작해서 그 병원을 살리는 방안입니다. 병원을 지어서 케어하고 큐어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그런 나라에 랩이 필요한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지식 5대의 하나로는 우리의 CDC, 질본의 노하우도 이제는 서로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3천 개가 넘는 개도국에서 만들었던 이 보건소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한 게 있어서 키오스크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저 5G와 같은 그런 인터넷 환경이 없을 때는 키오스크를 살려줘가지고 이 보건소가 이런 디지털 베이스의 ODA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대안 상상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ABC 프로그램이 보건의료, 지금 당장은 이 지원한 사업들, 그리고 개도국의 감염병의 캐패스티,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들, 5대의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못지않게 감염병을 대응하는 거버넌스 프로그램, 투명성, 신뢰, 민주성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혁신 기술에 관한 우리의 스타트업들과 KT가 만나서 5G의 망 사업과 우리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만나가지고 현지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안 사업들을 찾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당장 불문 전문 문제를 다 하고 있을 때 그 사회의 안전망을 갖다가 어떻게 좀 튼실히 가져가기 위한 지원 사업들. 그러면서 지금 이성 선생님이 얘기했고 우리 김태균 교수님이 얘기했던 개도국의 시민사회 어드바카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폴리스 트래킹과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캠페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그래서 국제적 대응 거부능력을 강화한 데까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선임연구원 허송원입니다. 제가 3월 마지막 주말에 정근식 교수님으로부터 제안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서울대 안팎에서 코로나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몇몇 연구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여진 어떤 코로나19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것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오늘의 학술회의를 준비하기까지 저희끼리 논의했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황의 긴급함에 공감하여 90년을 지원해 주신 코이카 덕분에 오늘 좋은 선생님들 말씀을 모두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이런 내용을 다 알았더라면 더 발표문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논의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이 코로나 학술 대회를 준비하게 된 논의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12월 30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원영 의사가 중국
무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보고한 이후에 급기야 중국의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3월 11일 급기야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죠. 이제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불과 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많은 선생님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첫 번째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와 진행 과정이 모호하고 그래서 현재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상당히 높으나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이전의 바이러스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의 이동 비용은 이제 거의 없다고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재화와 자본은 이동 비용을 최대한 낮추었고요. 그 결과 생산체제와 타겟시장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우리는 이제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촘촘하게 연결된 망을 타고 바이러스도 같이 확산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지금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또 확산과 그에 대한 대응은 그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한 저희의 노력은 각각의 정치, 사회, 경제, 보건 시스템이 다르고 사회 문화적 컨텍스트가 상이한 여러 가지 국가적 맥락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정답 찾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한국 방역본부에서는 강력한 감염 경로 추적에 대해서 유럽에서 보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한 국가의 어떤 접근이라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방식의 감염 그 방역 체제에 대해서 과연 유럽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굉장히 강력한 방역 제한을 둔 국가들 사이에서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태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 역시 보통 사람들, 다른 국가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발표문을 준비하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 수로 상위 25개국 중에서 중국, 이란, 인도, 브라질 등 6개국을 제외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던 국가들이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처참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과연 그런 인프라가 덜 갖춰진 저개발 국가로 확산되었을 때 이제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도 역시 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olidarity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코로나 감염증 극복을 위해서 글로벌 차원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에 전염성이 높으나 백신이 없는 감염병에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전력은 가장 약한 나라의 시스템만큼 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서 한국의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라는 것은 상황이 이제 안정된 이후에 저희가 뭐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할 이제 얘기지만 확진자가 상당히 일찍 증가하기 시작하였음에서도 감염 경로와 감염자들이 재난관리본부에 의해서 상당히 잘 통제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 영향력도 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여 저개발 국가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방역 모델과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한국의 공공외교의 공공외교의 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저희 안에서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 국제비교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 연구의 목적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의 진행 과정과 방역 모델,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를 포함한 심층적 연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특수성으로 인해서 개발 국가의 맥락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감염 기관 확산뿐만이 아니라 재난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난 거버넌스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방역 모델에 대한 효과성과 보편성을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모델을 사례 연구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경험들과 비교하여 한국 방역 모델의 효과성과 보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연구입니다. 우리는 감염병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약하고 어두운 부분을 공략한다는 사실을 모두 함께 목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요양병원이나 콜센터, 장기 입원 요양병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자산의 여부에 따라서 공격의 대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감당하는 힘은 계층과 집단에 따라서 당연히 다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종사자에 비해서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 악화가 심화되고 또 극심한 불황이 올 거라는 예측도 우리는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장벽이 강화되고 밸류체인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염병은 안보의 위협이 되어서 국제사회는 더욱더 갈등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결국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모색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재난의 현황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후에 저개발 국가 지원에도 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해본 연구 대상 국가인데요. 이것은 현재 코로나 확산 숫자나 아니면 대상 국가로의 접근성, 그리고 사례의 대표성, 한국과의 관계 등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고, 이것은 추후에 어떤 연구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이태리,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아프리카의 경우는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동북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남아시아, 인도, 이란,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21개국을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제 연구 과정에서 참여 연구진들의 이제 논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것은 간략하게 저희가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제 비교 연구를 할 때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방법은 전문가 서베이, 지표 수집과 통계 분석, 국제 조사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따라서 이 중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여기 다들 전문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가 서베이 같은 경우는 대상 국가의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저희가 서면 혹은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국가에 대해서 고품질의 정제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반면에
단점은 코로나 확산의 단계가 지금 현재 국가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방문이나 연락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은 국가당 약 1,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표 수집을 통한 통계 분석인데요. 앞서 발표하신 아시아 지역 정보센터 센터장이신 고길봉 교수님의 분석처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계 지표들을 수집해서 종합하여 통계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기본적인 감염병 통계와 더불어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외교, 통상 등 다양한 지표를 결합하여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월별, 주별로 수집되는 지표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감염병의 영향을 상당히 시기적으로 트렌드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거의 많은 국가들을 한꺼번에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재난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중국의 데이터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저개발 국가에서는 제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치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국가별 맥락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발표하시는 김석봉 교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 국가의 소셜미디어나 언론 등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또 이제 대상 국가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저희가 그들의 어떤 대응 방침이나 대응 방식에 대한 데이터도 자동으로 이제 수집해서 동향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적 적은 돈으로 데이터를 수집 가능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변화에 대한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요. 국가별로 데이터 수집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점도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마그릿한 이제 비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학술 회의에서 가급적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루지 못한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여러 번의 학술 대회를 더 개최해서 가급적 많은 주제를 다루고자 할 것이고요. 오늘 꼭 이런 포맷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떤 포맷을 시도해서 학내의 코로나 연구자들 간의 교류와 연구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대 코로나 연구자 플랫폼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내 코로나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요. 어떤 정보의 제공과 그 안에서의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계를 하고 또 아카이빙을 해서 제공하고 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제공해서 어떤 날리지 쉐어링, 한국 방역 모델에 대한 날리지 쉐어링에 기여하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석호라고 합니다. 좀 전에 그 허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제가 연구하고 있고 몸담고 있는 그 연구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제조사 자료 수집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또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에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고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배경부터 국제조사 현황 그리고
몇몇 국가들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조사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그 이미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WHO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느 시점에 그 코로나 확산의 추이고요. 이거는 존 서킨스 대학에서 그 어제 그저께죠 확진자 관련된 그 이미지 그 지표를 가지고 여러 이미지들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야심차게 그 배경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각 국가의 그 확진자와 사망자 그 증가 추이인데 이렇게 평평한 두 나라가 중국과 가장 밑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요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아까 허 박사님도 한국형 방역 모델의 어떤 국제적 확산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내시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여기 확진자 지도고요. 가장 작은 원이 10명인 거니까 여기 뉴욕 쪽에서 지금 재난 수준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망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그리고 뭐 제가 주로 보는 가디언 같은 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세계의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굳이 4월 7일과 9일을 이제 뽑아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일본과 중국,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긴급조치 선언이 어제 그저께 있었고, 유럽에서의 어떤 확산세에 대해서 걱정하는 문제가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죠? 뭐 혈장 치료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이제 더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이제 오늘 건데, 오늘은 이제 이게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사회경제적 정치적 어떤 파급 효과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뭔가 그 사회경제적 영향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뭐 이제 국제 연대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그 군대가 영국의 그 산소기를 60대 기증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중간에 저희가 한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처음에 이제 국제조사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게 국제조사를 왜 해야 되는가. 뭐 처음 아이디어는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한국형 방역 모델이 그 나름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제 연대 차원에서 또는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형 방역 모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와 시민의 적극적 협조, 협력,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다면 조사의 목적도 이 한국의 어떤 대응과 대처가 어떠했고 그게 다른 국가들과는 어떻게 달랐나를 살펴보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에서 이제 그 조사의 의미를 좀 찾아보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역 모델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과의 어떤 깊은 대화와 더불어서 신뢰할 만한 자료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시민의 인식과 행위, 그리고 뭔가 심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적 모델, 한국 모델, 또는 이제 한국 모델의 어떤 확산, 국제적 확산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별로 이제 어떤 뭐 확산 시기라든가 정도, 어떤 정책, 뭐 거버넌스, 뭐 당국의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 대처가 어떠했고 얼마나 신속했고 적절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는 뭐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전면적 대응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래도 확산 이후에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뭐 그런 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이게 한국형 방역 모델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시민의 역할을 좀 어떤 방역 거버넌스와 인프라와 결부시켜서 어떤 시민의 대응과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좀 자료를 만들면 뭔가 이 시기별로 방역 거버넌스와 정책과 대응이 있고, 그 시기별로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과 어떤 행동 패턴, 그리고 어떤 참여 정도, 참여의 어떤 양상들, 뭐 이런 것들을 매치시켜서 한국적 특성을 좀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조사가 이제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어서, 뭐 그런 국제 비교조사, 시민을 대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상대적으로 저희가 형편이 사정이 좀 낫다는 거지, 뭐 저희가,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성공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이고, 워낙 감염병이라는 게 1차 파도가 지나가고 2차 파도, 3차 파도가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국 모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기획하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 그때그때의 어떤 가장 최선의 방식을 뭐 정부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어떤 주요 행위자들이 그런 어떤 그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고, 이, 뭐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킨다, 확산시키고, 뭐 ODA 관점에서, 공공 외교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국제조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사회문화적인 이해, 이 방역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라든가 거버넌스, 의료 수준, 그리고 그런 어떤 의료행위 패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전면적 검사, 증상에 따른 분리 수용과 민간 의료기관의 어떤 공적인 동원, 강력한 사회적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시민의 일상 유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특징, 등으로 이제 특징 지워지는 게 한국형 방역 모델이라면, 결국에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식과 의무의식, 그리고 관여로 일컬어지는 어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시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민성이 한국형 방역 모델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내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는 그런 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뭐냐면 이 방역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민의 인식과 실천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질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모델 그리고 각 국가의 어떤 모델들을 좀 구분해내고 시민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를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여러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그런 조사들이 굉장히 이제 심층적이고 뭔가 다각적이면서 다차원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사는 되게 이제 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거 인터넷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세계조사연구학회라는 보통 저희는 이제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퍼 홈페이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저를 포함한 여러 회원들이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조사 자료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볼리비아부터 브라질, 카나다 뭐 등등등에 이르기까지 각 국가에서 이루어진 조사들이 이제 모두 다 리스트업되어 있고요. 또 이런 것들과 별개로 또는 이제 발견이 돼 있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뭐 유고브라든가 뭐 갤럽이라든가 그 마지막 말씀인데 시간 좀 더 주세요. 그 유고브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뭐 하나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건 갤럽인데요. 갤럽피디아라는 이제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갤럽피디아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각 주제별로 이런 주제별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총 29건의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 주제별로 이렇다라는 거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에서는 아마 한 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있네요. 여기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이제 스타티스티카에서 상업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 밑에 링크들이 이제 여기 미국 29개 등등에서 이제 다 나와 있어서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제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요건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건 이제 갤럽이고, 뭐 유고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제가 예. 그 정리를 이렇게 해 보면 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좀 전에 이제 유고국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규모로 26개국에서 조사를 한 것들을 정리해 두고 있고 뭐 주로 주제들은 이제 뭐 공포라든가 어떤 그 지금까지 행위 패턴의 변화라든가 뭐 등등등 그리고 이제 그 칸터퍼블릭 칸타라는 이제 조사회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좀 상업 목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한 3차, 4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차 조사는 뭔가 좀 맛보기로 이제 다 공개를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2, 3, 4차는 한 국가당 제가 그쪽 접촉해 보니까 100만원씩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소비자 행태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있어서 기업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칸타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태티스티카도 여기도 이제 뭐 영국, 중국, 독일, 미국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이제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보여드린 링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또 한국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국제 비교를 조금 해봤어요. 조금 해보니까 약간 한국적인 특성, 한국적 방역 모델의 특성이 약간 보이더라라는 말씀을 그냥 맛보기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불안과 공포에 대한 그 변화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 파란 게 이제 한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2월 말에 이제 피크에 달았을 때 이렇게 높아지다가 이제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이제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공포 수준이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좀 이제 주요 6개국만 이렇게 빼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일본의 공포 수준이 어제 4월 6일, 그러니까 3일 전이죠. 3일 전에 공포 수준이 이제 확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한국보다 낮았던 국가들이 이태리라든가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 수준이 이제 그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미국이고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피하는 정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방역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한 부분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데 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꺼린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뭐 중국마저도 이렇고요. 뭐 지금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뭐 일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또 여섯 나라만 이렇게 해보면 이제 한국의 특성이 확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공포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고 사람이 모인 데는 잘 가지 않는데, 이제 일본이나 뭐 이제 다른 국가들은 이제 우리와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요건 이제 그 일하는 건데, 일하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그 개인의 선택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이. 그죠? 근데 이제 다른 국가들은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라든가 뭐 이런 조정을 하는 거를 한국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개인 위생을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것도 이제 한국이 독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손 씻기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농담하는데, 나중에 제가 박사를 한번 쓰고 나면 2020년은 뭐 했습니까? 1년 내내 손 씻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위생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다른 국가들보다 이제 독보적이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이제 한국은 좀 한국에서 논란은 됐었는데, 중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이제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지지도였거든요. 한국이 꽤 결과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차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하나는 갤럽에서 조사했던 거고, 하나는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2월 말에 있었던, 3월 초까지 있었던 논란이었고요. 이제 그 뒤에 다른 국가들이 이제 다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한국과 이렇게 비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렇게 최저점에 달했다가 한국이, 지금은 이제 가장 어떤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고요. 그죠? 그게 이제 영국이고요. 요 파란 건 독일입니다. 여기 3월 말까지 한 조사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조사들을 쭉 다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보통 요 정도의 그 주제들로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라든가 어떤 인지된 위협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그리고 정부의 어떤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특히 한국이라든가 몇몇 국가에서 이 정부의 통제와 인권의 문제에 대한 조사들이죠. 뭐 저희가 이제 이걸 쭉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나열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한국 방역 모델이라는 게
어떤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고 실제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사회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영향까지도 고려한, 거기에서 이제 인권까지도 고려한 차원에서 좀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시기도 굉장히 이 어떤 한 시간에 모델이 이런 거다라는 스냅샷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두고 대응하는 어떤 굉장히 유연한 어떤 형태의 모델로 좀 생각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이 이슈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좀 해봤고요. 뭐 저기 아까 웨이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 갤럽과 한국 리서치가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이제 전화조사를 해서 문항이 몇 개 안 돼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할 만큼 어떤 심도 있는 어떤 변수, 그러니까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담보하지 못하고, 그 이슈도 다양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갤럽은 8번 조사했고, 한국 리서치는 4번 조사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씩 더해서 9번, 5번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탑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케이스탑도 좀 늦게 시작했고, 칸타도 좀 늦게 시작을 해서, 그 조사 자료를 쌓고는 있는데, 뭐, 그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뭔가 우리의 어떤 연구라든가, 어떤 정책적 목적이라든가 ODA 차원, 공공해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기에는 약간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월, 3월, 4월에서 이제 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어떤 그 주제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런 어떤 시기마다의 어떤 대응의 변화, 그리고 결과의 어떤 부침들을 고려해서 뭔가 그냥 지금은 한국 모델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다라는 것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시민사회의 우리의 일상의 반응과 어떤 그 결과까지도 포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 4월에 다른 주제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요즘에 논란이 된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손목밴드 뭐 이런 문제들이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각 그 조사 결과를 이제 요약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좀 자세히 조사하는데 여기는 이 조사가 그 1월 25일이랑 1월 28일, 9, 10, 30 이렇게 이제 두 번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1월 25일, 26일을 기점으로 이 정부가 전면적인 개입을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어떤 행위의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비교해 보시면, 뭐 비교적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부 부처 의료진, 연구진, 뭐 이런 그 기관에 대해서 높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본은 이게 3월에 했던 조사여서 아직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고요. 지금 조사가 지금 공개는 많이 안 됐는데 공개되면 조금 그 긴급사태 선언 이후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웨덴도 스웨덴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한 전체 인구의 10%가 내가 감염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 내 배우자는 감염이 됐지만 그냥 산다라는 게 이제 결과를 정확하게 8. 몇 퍼센트였는데요. 그래서 좀 저도 이거 처음 보고 계속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는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점수가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다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주요 전문가 조사와 국민인식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사회발전연구소가 이런 조사들을 주요 국가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조사 방식대로 거기에서 이제 투입되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많이 비용이 소요되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누가 조사하자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 조사를 꾸리기는 쉬운데 제대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하실 거 아니면 시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로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부는 1부 사회를 보셨던 정근식 교수님 다시 모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3부 종합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벌써 이제 4시간, 5시간 가까이 우리가 이 여러 선생님들의 그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를 들었는데요.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는 태풍보다 더 큰 태풍이다. 우리가 태풍을 얘기를 할 때 타이푼, 허리케인, 뭐 사이클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부 통과하는 개념이 뭐죠? 동아시아의 타이푼, 뭐 인도 벵갈의 뭐 사이클론, 또는 무슨 저 북미 대서양에서 나오는 허리케인, 이런 것들 다 아우르는 개념이 뭡니까? 조동훈 교수님 뭡니까? 열대성 폭풍. 근데 그 하여튼 뭐 우리는 이제 태풍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태풍은 어떻게 보면 태풍이 한 종류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클론, 뭐 허리케인, 뭐 타이푼 이걸 좀 합친 그런 정도 수준의 지금 우리 그 태풍을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와 핵무기 중에서 어떤 게 더 무서운가. 핵무기는 정말 쓸데없는 거고, 우리 이 하찮은 바이러스에 전 인류가 꼼짝못하고, 특히 미국과 유럽이 세계 문명을 선도했던 미국과 유럽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꼼짝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축과 평화, 바이러스 통치를 위한 군축의 필요성, 이런 것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세계적인 질서와 질서뿐만 아니라 평화의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말씀하신 그 네 분의 이 그 발표를 들어보면, 사실 저희들 편의상 1부와 2부로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경험, 특히 이 시민사회와 그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그 여러 가지 충격들, 문제들, 이런 걸 검토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국가별 검토는 못했지만, 그 지역별로, 적어도 예를 들어 중국의 경험이나 미국의 경험이나 유럽의 경험들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글로벌한 그런 차원에서의 동향과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분석적으로 보면, 사실 여러 그 14분의 그 발표자들께서 어떤 분들은 행동과 실천에 주목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도와 체제의 문제를 주목을 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 또 다른 분들은 문화적인 문제, 좀 더 거시적인 그 문화적인 문제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그 종교적인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종교와 문화, 또는 사상, 바이러스 재난에 임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그런 얘기고요. 근데 스케일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의 경험이 한국형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우리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표준의 한 50% 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제대로 대비 못했기 때문에, 20, 30%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부드러워져 보이는 것이 실제로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럴 때 이론적으로 보면 이 한국형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또는 그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그 저희들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러면 새로운 세계 또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상상력, 또 그런 상상력의 실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김창욱 교수께서 이 발표자가 왜 젠더 불균형을 이루고 있냐. 사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고 이번 회의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아서 사실은 조직을 할 때 많이 힘을 썼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약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좀 더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그런 상상력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문제. 즉 Z세대의 문제.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들은 현재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나. 이른바 직접 본인 갖고 있는 50대, 60대, 50대, 60대,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10대, 20대 생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너무 그걸 세대적인 독점이 있을 수 있는 지식의 독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Z세대의 주체로서의 Z세대에 대한 어떤 존중과 그 시각, 상상력을 좀 더 끌어안는 회의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방역 거버넌스, 보건 거버넌스에 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국제 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전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가장 밑에 숨어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식 거버넌스를 갖다가 구축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새로운 패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좀 더 주체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지식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세계적인 인류의 공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사명론 같은 거, 어떤 책임성 같은 거. 아까 코리카에서 말씀하셨지만 누가 책임지나 이거. 지금 보나마나 트럼프 대통령 책임질 것 같지 않아요? 이 WHO 사무총장과 트럼프의 선전을 보고 있으면 야 세계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벌써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 또 최근에 어저께 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주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우려도 들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나, 바이든 후보가 되나, 미국의 과거와 같은 어떤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적 상상력의 제공자? 이런 것은 TDM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서울대학교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코리카의 고민하는 분들, 또 저출산사의 그런 어떤 세계적인 사명감, 더 나아가서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사투를 벌이면서 쌓아오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지식 거버넌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연구자나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우리와 연결하는,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김덕호 선생님도 세계 여러 나라의 조사 결과도 얘기했고, 또 우리 고길권 선생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추측한 자료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은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이제 세계의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고 발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면 이제, 우선 첫째는 성대학교의 그 학과별, 대학별 그 경계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른바 코로나 연구 네트워크, 꼭 그 앞에 코로나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대학이 학과나 단과대학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중요한 세계적 의제들을 갖다 공유하고 그걸 갖다가 같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결실이 필요해지고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와 코리카와 대학의 연구자들이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만들어내는, 나아가서 새로운 질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19가 이제, 정말 19일까? 코로나20이 더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출발 지점을 명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영향들을 가진 시기를 갖다가, 명명하는 게 좋은지,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100년 후에, 아, 그때 코로나 우리가 그놈 했는데, 왜 19가 없었어? 19년이야? 그 출발했단다? 그게 77년이구나, 20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종의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한 명명권, 개념화의 권리, 또는 개념화의 주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한다. 어제, 저도 김민대 교수님과 또 다른 연구진이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구조, RNA 구조를 밝혔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했고요. 그저께는 혈장 치료를 통해서 상당한 효험을 우리가 발표를 했다. 이런 의료 분야의 그 어떤 선진적인 그런 그 성취와 함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그런 새로운 성취, 이런 것들이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14분의 발표를 드리면서 느꼈던 소감이고,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회의 또는 3차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우리의 계획을 구체화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세계 국제적인 기도 요구 또는 세계적인 어떤 동향에 대한 뭐랄까 참고할 만한 모든 세계 여러 연구자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그 지식 플랫폼을 갖다가 구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거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두세 분만 한 1분대 2분 정도로 짧게 코멘트를 오늘 소감을 들어보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동훈 선생님 먼저 좀 잠깐 오늘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한 2분 정도로만 해주시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원래 예상 못한 거잖아요. 아니, 코로나 관련해서 예상을 못한 게 아니고 이 저 마이크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요. 우선 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제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절박하다는 게 그냥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학과,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과의 경쟁이 의미가 사실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이 어쩌면 가장 구시대 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세계는 초연결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초연결성의 그 바로 영향이 이 COVID-19 같은 사건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전히 대학 시스템 자체가 학제로 이어졌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대학 도구를 뭐 거의 절반쯤 닫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지금 정상적인 수업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조금 연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대학이 뭔가 유의미한 제도로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보면 무엇인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성훈 선생님께서 잠깐 오늘의 전체적인 소감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하나랑 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먼저 드리면요. 정혜진 교수님께서 아까 그 종교 문화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좀 안을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다음에 그 주제를 한다면은 이 국내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대응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도 경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지에 대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제 비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 같은 게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서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서 그런 대규모 집회 있으면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천주교는 어땠는지, 태국 불교, 그런 식으로 국제 비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도권 종교 말고 종교 내에 또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시야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한다면 아까 했던 세대별 접근이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Z세대라는 용어들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제 선거하는 18살, 요 10대 후반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IMF 세대랑은 엄청 차이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세대 간 비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세계 시민 교육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연하게 세계 시민 교육이 우리가 좀 잘 살게 됐으니까 개도국 도와주자. 일종의 개발 인지 교육이었는데, 그 다음에 약간 선진국, 약간 흉내내는 비슷한 거였는데, 이번 사태로 모든 판이 확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다섯 가지를 좀 생각해 봤고, 인권은 해도, 만약에 한다면은 뭐 인권은 뭐 다시 나중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소감 하나 얘기 들면은, 저는 오늘 의미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민사회 쪽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걸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보다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거라면은, 저는 이런 모니터링이 시민사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디가 지금 문제인지를 핫스팟을 빨리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아니면 정부가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저는 하루하루 상황을 볼 때마다, 지금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진짜 마음이 막 조여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컨퍼런스 콜 그쪽이랑 하면서 이게 나중에 3개월 후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약간 실전의 방안도 같이 좀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안 하셨지만 그 끝까지 앉아계신 우리 어머니 박사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한 1분이나 2분 정도만 전체적인 그 이 우리의 오늘 모임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 회의를 조직을 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빨리 도착을 해서 다행히 이 문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프 온라인으로만 접속하는 거랑 또 이렇게 다르게 호흡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사실 저는 동남아 지역 연구를 하고 있는 지리학자입니다. 저도 이 COVID-19을 보면서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일단은 저는 되게 직접적인 그 현지 조사,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직접 그 제가 온몸으로 저 스스로가 연구 도구가 돼서 하는 연구들을 좀 주로 해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와 같은 지역 연구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그, 국제 비교를 연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또 개도국계에는 또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이제 데이터의 구축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 국제적인 비교 연구는 또 어떻게 가능해야 되는가라는 대단히 존재론적인 좀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발전시켜 봐야겠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동남아도 어쨌든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두 국가도 이제 국제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좀 선언하셨는데, 그 연구에 좀 직접적으로 저도 참여를 해서 제가 직접 갈 수 없더라도 지금 현재 구축해 있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에 있는 네트워크와 뭐 현지 교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학자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협력을 하면서 어떤 자료를 모아낼 것이며, 또 그것이 또 정말 실용적으로 향후 한국과 이 개도국, 넓게는 개도국, 그 다음에 이제 신상방 정책을 통해서 좀, 아주 긴밀한 관계로 한 단계 도약을 했던 동남아 국가들에게, 두 국가들과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같이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저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게 앞으로도 더 반복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일원이 돼서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숨겨진 비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4분 그 발표자를 선정을 했는데, 사실은 발표를 하고 싶은 우리 서울대학교 안에 연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주십시오. 다음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또 오늘 너무너무 좋은 재미있는 그리고 보람 있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주최한 우리 코이카에서 우리 송윤호 이사님께서 앞으로 코이카와 송대학교의 그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시민사회 있을 때 뭐 G20이나 이런 회의가 나오면 시민사회 성명서 낼 때 많이 쓰던 성명서 제목이 뭐냐 하니까 No Moratorium Time for Action이었어요. 지금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의 토킹도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서울대학교에 우리 정은식 박사님이라는 좋은 리더십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연구 네트워크가 학제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만들어진 것을 너무 감사하고 코이카가 같이 참여하고 마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이 솔직히 코이카로서는 영광이죠.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세브란스의 연세대학교 송인환 선생님이나 윤상철 선생님은 소속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또 세브란스랑 할 수 있는 일은 또 따로 찾아나가고 이 사업을 빨리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제대로 된 그래도 하나의 우리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게 이제 코이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연구라는 과정을 리서치를 통해가지고 코이카가 할 수 있는 ODA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서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 코로나 연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뭐 배타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편의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네트워크이지 그 다른 대학의 좋은 연구자들을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우리 하남석 교수님도 오셨고 또 연세대학교의 좋은 연구자들도 많고 또 고려대학교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지방 국립대학들도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경북대학이나 그 대구에서 그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들어야 할 우리가 글로벌한 맥락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그런 지방적 차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할까 하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선생님들 끝까지 잘 발표 준비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분명히 한 달 이내에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 우리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 국제 비교를 위하여 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